근데 채팅창은 어디 갔어요? 어머, 채팅창은 또 왜 안 나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나 너무 화면 가까이 나오는 거 너무 싫은데? 앙. 와, 이제 방송을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특수효과 잔뜩 넣을 수 있겠다. 잔뜩 넣을 하이라이트가 나왔으면 좋겠네. 나이더니 초딩 딸내미 견학 따라온 학부모니까. 아까 오키나와에서 코코넛 주스 팔릴까? 기자회견하는 여배우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앙 이번에 제가 독일을 갔다 왔는데 어머님하고 누나의 졸업식이 있어서 이번에 진짜 큰 해프닝이 있었던 게 어머님이 같이 공항을 가기 위해서 전날에 집으로 오셔서 하룻밤을 자고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어머님 성격이 모든 거를 정리가 다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다 재배치를 하세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원래는 저녁에 제가 퇴근한 다음에 오시기로 했었어요. 퇴근하기 전에 낮 2시에 오신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디너구리님하고 그 전날 엄마가 올 수가 있으니 그 물건들을 다 치워놓자 해서 어느 정도 치우긴 했었어요. 그래요. 젤이라든지 방송 장비들. 그리고 왜냐면 저희 어머님 방송하는 걸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쇼핑백에 넣어놓고 원래 밖에 있는 창고에다가 넣어놓으려고 했었어요. 쇼핑백에 그... 넣어놓기만 한 거예요? 어, 쇼핑백에 넣어놓기만 한 거예요. 그걸 방에다 뒀고 다행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저희의 커플 용품들은 꼭꼭 숨겨놨어. 미리. 그거는 다행히. 다행이네요. 그래. 네, 그나마 그거는 다 숨겨놨었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디너구리님이 보낸 손편지 띠리리리 저희가 Q&A를 하려고 여러분들 질문 뽑아놨던 거. 그래서 뭐 두 분이 어떻게 사귀셨어요? 뭐 커플이 어떻게 됐어요? 막 그런 거. 변천님 만화 작품인데 이거 19금인가? 만화책이 있는데 저기 책장에 책꽂이에 책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진이 빠지셨는지 오시니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쉬고 계시다가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왔는데 별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그거 더 불안한 거 있죠? 아무 말도 안 하니까요. 아무 말도 옆에서 안 하니까 더 불안한 거. 앙. 독일 브이로그 좀 찍으려고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찍었어요. 갖고 왔어요. 이번 거 좀 잘 찍었더라. 장난하지. 제주도 건 왜 그래요? 여자 성향의 남자분이 좀 블링블링해. 셀카봉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DSLR도 들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옆에서 가짜니케 보는 거야. 뭘 그렇게 찍니? 기내식 찍으려고 DSLR로 막 찍고 있었거든요. 동영상을. 그랬더니 혹시 개인 방송하니?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엄마 저 개인. 그리고 가기 전에 이게 엄마가 방송 장비들하고 보셨잖아요 청소하면서. 요새는 엄마 요새 사진 찍잖아. 엄마도 가면서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사진 찍잖아. 요새는 다 이게 동영상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내 기록용으로 남겨놓는 거야. 나중에 내가 사진으로 보는 거보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찍는 게 더 낫더라고. 그러니까 뭐 엄마도 구독 눌러줘 이러지 그랬어요. 가족들 건들지 말라 했지 내가. 앙. 5,60대가 유튜브 엄청 많이 보는 거 아세요? 10대랑 5,60대가 제일 많이 구독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양극단에서 되게 많이 본대요. 우리 엄마도 관련... 가는 내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들 노래하는 거. 앙. 돼요.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엄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엄마가 진짜 창작 요리 대장이에요. 원래 요리를 잘 못하세요. 일단 저희 엄마의 요리 스타일은 뭐냐면 첫 번째, 데코 중심. 모든 건 이뻐야 한다. 최종 결과물은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가 비슷하면 된다 주의예요. 엄마도 요리를 자기가 그걸 못한다라는 걸 좀 얘기를 인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님은 본인 스스로가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독일 가가지고 누나한테 김치를 담근 거예요. 김치를 담그는데 그런 재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젓갈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멸치 액젓이나 뭐 까나리 액젓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엄마가 구매를 못한 거야. 젓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대체품을 피쉬소스라도 생선을 절여놓은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번에 멸치가루를 넣으셨더라고요. 어차피 뭐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근데 맛은요? 네? 안 먹어보고 오셨나요? 근데 그게 저는 안 먹었거든요. 네. 누나가 먹었어요. 근데 누나는 맛이 괜찮대요. 생각보다 괜찮대요. 앞에 그리고 중요한 게 수식어가 생각보다잖아요. 어 누나 들어왔다. 엄마 뒷담화 가고 있는데 누나 이렇게 오셔도 되는 거야? 그러게요. 당황스러워. 내 바지에서 20유로 빼서 형 맞다고? 내가 250유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현금을 쓴 적이 없거든요? 네. 많이? 70유로밖에 안 남았냐고. 250유로를 가져갔는데
엄마가 밥 한 번 해주고 운전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배탈 나서 죽을 뻔했어. 다행이다. 이랬다가 만약에 혹시나 이 방송에 걸려서 내가 엄마 깐 거를 엄마한테 들키면 누나도 깠다고 얘기해. 야, 오늘 누나를 초대했어야지 왜 날 데리고 왔어. 안돼요. 근데 우리 엄마는 청소 방법이 너무 웃긴 게 되게 모든 거를 보기 위주로 해요. 보기에 이쁜 걸로. 그래서 주방에 화장실 청소 도구도 걸려있고 막 이래요. 보통은 고데기가 옛날에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걸로 저희 엄마 머리 일자로 폈었어. 맞아. 다리미를 핀 적도 있어. 맞아. 머리에도 다리미로 이렇게 머리를 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는 일단은 냉동고는 타임머신이거든요. 냉동실에 들어가면 일단 유통기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무슨 김치찌개를 끓여준다고 제가 집에 갔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냉장고를 열었는데 두부에 곰팡이가 펴있는 거예요. 아, 이 엄마가 이거 신경 못 썼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냅뒀거든요. 집에 있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서 했는데 두부를 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두부 어디서 났어? 이랬더니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곰팡이 폈던데? 이랬더니 잘라냈어 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서 넣으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거 곰팡이가 겉면만 핀 게 아니라 걔가 상했기 때문에 겉에서부터 곰팡이가 나온 거다.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넌 왜 이렇게 애가 까탈스럽니? 나보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보고 집에 간장게장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간장게장을 먹으래요. 냄새부터 이미 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또 나보고 까탈 부린다는 거야. 근데 또 엄마랑 누나는 앞에서 그 간장게장을 먹고 있는 거야. 아무리 상했다 해도 안 믿는 거야. 쟤는 새 거 아니면 안 먹는다고. 나보고 쟤는 음식 맨날 시켜먹고 집에 있어 뭐 차려주면 절대 안 먹는다고 나한테 약간 이래. 쉰두부 잘라서 넣어줘야 내가 먹겠냐고 집밥을. 우리 할머니도 자꾸 니네 엄마는 왜 자꾸 뭐 요리를 해서 왜 갖고 오냐고 자꾸. 국 퍼줄 때 국 줄까? 이래서 밥 먹는데 국이 썩어서 국줄 준대요. 그래서 푸는데 설거지 통에 국자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뜨더니 줄라는 거야. 엄마 그거 물에 한번 찌끄려야지 그랬는데 어우 또 까탈스럽겠네. 저희 어머님이 근데 보통 분이 아니셔가지고 어떤 캐릭터냐면 그 뭐죠? 옛날에 조폭 마누라? 가문의 영광 조폭으로 나오는 데모 중에 김수미 있잖아요. 이미지가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이분만 같이 있으면 바로 포스가 느껴지시는데? 제가 데이트 중이었었어요. 차를 끌고 그때 막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야, 왜요? 차키 잊어버렸다. 뭐 나보고 어쩌라고? 차키 잊어버렸다고. 뭐 어떻게 하라고? 딴 데 없어? 어디 찾아봐? 없어. 있으면 내가 너한테 전화하겠니? 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집에 예비키 있으니까 그것 좀 갖고 와야 돼. 엄마 지금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지금 집에 가서 차키를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차 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럼 엄마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서울 가는 중이었었는데 차 돌려가지고 집에서 예비키 갖고 가다가 갖다 줬어. 그랬더니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부모님한테 진짜 잘한다, 잘 챙겨드린다, 그래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거기서 안 갖다 주잖아요? 전 한 50통 오잖아요. 진짜 난리 나 어떡하라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 엄마 옛날에 조폭 싸대기도 때린 적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 엄마하고는 저하고 엄마는 잘 안 맞아요. 우리 집안 여자들하고 잘 안 맞아요.